진짜 윤석열이 대통령이 맞고 김건희의 남편이 맞으면 김건희 그 팬클럽 하나 그 정리를 못합니까? 그 강신업 좀 입 좀 다물게 못한단 말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영부인의 남편이면은 그럼 이렇게 반론해보겠습니다. 얼마 전에 강신업이 하도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을 그었어요. 선을 긋는 그 방식이 네. 김건희 여사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쫙 돌려서 강신업은 나와 관계없습니다.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, 그거 아니야.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인한테 김건희 여사가 지인에게 관계없다고 돌린 문자가 돌았습니다가 기자가 맞아. 이게 지금 기자가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 안 돼. 그거는 특이하긴 했어. 왜냐하면은 관계가 없으면은 김건희 여사는 팬클럽 해체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체를 안 하고 오늘 또 강신업은 김건희를 지키자고 또 질리고 나오는데 그냥 저거는 방조와 협조 속에 가고 있고 김건희를 떠나서 지금 강신업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? 네. 강신업 하나에 입을 못 다물게 하고 있다 윤석열이. 그거는 서열이 한참 미치는 얘기예요. 사적 채용 논란은 계속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이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. 아니, 연관된 문제인데 네. 예를 들면 문재인, 박근혜, 이명박 세 명만 봐도 네. 최소 10년 이상 대권을 준비했던 팀이에요. 그렇습니다. 다 10년 이상 준비했기 때문에 네. 그 안에서 이제 그 정치적 이제 동지들이 한 뭐 수천 명, 수만 명의 네트워크를 갖고 집권하니까 네. 그걸 쓰는 거지 거기서. 아니 윤석열 씨는 그냥 1년이죠. 기가다가 그냥 하나 준 거야 그냥. 뭘요? 대통령 자리를. 아니 죽진 않았어요. 아 선택받았어요. 어? 안 죽진 않았어. 네. 막 뒤통수 치고 막 이쪽 치고 하다가 그냥 잡으니까 이른바 정치적 동지 세력이라는 게 극소수의 자기 측근 검사 말기 없으니까. 6천이 정치적 동지라 그랬어요. 6천. 꽂을 사람은 그냥 내 친구의 아들, 내 친구의 딸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이러지 마자 문재인 정권이나 뭐 양면했냐? 아니 이제 그 사람들은 그냥 다 같이 동지로 갔었는데 지금 윤석열의 문제는 누구의 아들, 누구의 딸, 누구의 누나 막 이렇게 가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지.